맛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용운 남녀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찌는지 안 찌는지 실험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월요일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쭉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인바디 측정하고 지금 마감된데 이제서야 인트로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아침에 인바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원래대로 돌아와요. 신기하게도. 자, 몸무게 76kg였고요. 골격근량, 근육량 35.7, 지방량은 13.6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과일 먹으면 살찌는지 안 찌는지 실험인데요.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실험을 할 때 실험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과일을 먹는다 그러면 살찔까봐 걱정이셔서 과일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고 이 과일 먹는 게 살이 안 찐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과일 드실 수가 있겠죠.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거고요. 가설은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제가 추측하건대 과일도 칼로리만 맞춰서 먹는다면 당연히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일주일간 실험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 실험 잘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더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첫끼입니다. 오늘 준비한 과일은 노란색 과일입니다. 바나나 두 개랑 참외 하나, 그 다음에 닭가슴살 이렇게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 계산은 인터넷에서 보고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나나 안경이 어제 부러져서 안경 바꿨어요. 두 개째. 탄수화물 먹었으니까 단백질 먹어야죠. 칠리 맛 스팀 닭가슴살. 지금 첫 끼 먹은 거 칼로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바나나가 100g당 93칼로리 돼요. 근데 제가 163g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의 칼로리는 대략 150칼로리 정도 제가 섭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외는 100g당 31칼로리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먹은 양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70칼로리 정도 먹었고, 그 다음 닭가슴살 108칼로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첫 번째 식사 칼로리는 총 328칼로리를 섭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식사도 오늘 하루 총 칼로리 2000칼로리 정도 대략적으로 맞춰서 먹어볼게요. 자, 수업 연달아 3개 하고 왔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하나 3개 먹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몇 그램인지 한번 재볼게요. 자, 3개 219g. 바나나 3개 200칼로리 정도 돼요. 계산해서 나머지 이따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뿅! 운동 끝나고 두 번째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똑같아요. 참외 하나하고 바나나 두 개하고 그다음 닭가슴살은 요번에 두 개 먹을 거예요. 닭가슴살은 두 개 합쳐서 200g이고요. 칼로리는 229칼로리. 대략 230칼로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외가 몇 g인지 보고 칼로리 계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참외는 208g입니다. 바나나도 한번 몇 g인지 재보도록 할게요. 그람수 따라서 칼로리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사 마셨고요. 두 번째 식사 칼로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닭가슴살이 총 230칼로리였고요. 그냥 바나나가 140칼로리였어요. 그리고 참외가 65칼로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35칼로리 이렇게 두 번째 식사 마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끼니 합치면 763칼로리예요. 아직도 1200칼로리 정도 남았습니다. 오케이, 이따가 수업하고 나머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뿅! 수업 끝나고 네 번째 식사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식사는 참외 두 개하고 스팀 닭가슴살 갈릭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외가 칼로리가 적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만감은 최고. 자, 마지막에 잘라서. 예. 자, 이렇게 먹었는데도 253칼로리예요. 그럼 1000칼로리에서 이거 빼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 집에 와서 또 열심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과일이 살찌는지 안 찌는지 실험 2일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수원여대 가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인바디 측정을 먼저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주말에 막 먹다가 식단 하루 이틀만 해도 인바디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먹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 이틀만이라도 식단 철저하게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인바디를 통해서는 결과가 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절대 폭식했다고 이미 먹었어. 그냥 먹을래. 이거 아니시고요. 먹었어. 그러면은, 먹었으니까 좀 신경 쓰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체중은 200g이 빠졌고요. 근육량이 900g이 증가했고, 체지방량이 1.3kg가 감소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과일 잘 챙겨서 먹도록 하고요. 오늘 가기 전에 수박. 어저께 커뮤니티에 미리 올렸었는데, 아침에 수박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어저께 500g씩 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 500g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0g 해봤자 150칼로리밖에 안 되네. 아 이거 신기하네요. 꽤 되죠? 얼굴만 해. 오케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 봐. 자 이거 흑당 먹고 학교 출발할게요. 꽤 많아. 두 개씩 먹어야 돼. 수원여대 끝나고 두 번째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수박만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것 같은데요? 바나나 두 개 칼로리 측정하려고 저울 아예 갖고 왔습니다. 160g이에요. 이거랑 계란 다섯 개 후라이 아까 해왔거든요.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세 번째 식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사도 수박. 수박 아까 500g 먹었고 또 500g 갖고 왔어요. 총 1kg 먹는 거예요, 수박을. 그래봤자 150칼로리입니다. 이 수박이랑 닭가슴살 같이 먹을게요. 근데 아침에 수박만 먹어보니까 엄청 배고파요. 다 먹고 수업하러 올라갈게요. 고고. 마감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1000칼로리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천도복숭아 4알인데 천도복숭아 100g에 34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빨 튀어나와서 좋은 점. 이렇게 먹기 가능. 자, 유튜브 작업하다가 지금 12시 반에 고급지게 열대과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00g에 70칼로리 정도 된대요. 이것도 키위도
100g에 50에서 70칼로리 정도 된대요. 와, 과일 봐. 이거랑 또 모자라면 까지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고는 386g입니다. 한 25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칼로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과일만으로 못 먹을 것 같아요. 계란이나 또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망고. 아,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큰일 났다 이거. 오, 크게 썰었어요 일부러. 망고 끝. 자, 이 키위 두 개. 이게 100g에 60칼로리 정도 된대요. 이 두 개를 85칼로리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합치니까 530칼로리 정도 됩니다. 오, 대박. 플레이팅 했어요, 플레이팅. 급하게 세팅한 티가 나죠? 여기 막 울어 있고요. 골든 키위. 예. 치즈 스테이크. 치즈. 3일차 오늘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 인바디 잰 거 리뷰도 못 해드려가지고 지금 마감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마지막 식사 하려고 합니다. 3일차 결과 말씀드릴게요. 3일차 결과는요, 체중이 100g이 빠졌습니다. 어저께 밤에 진짜 많이 먹고 잔 거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걱정했거든요. 한꺼번에 몰아먹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역시 하루 총 칼로리만 맞추면 빠졌다. 100g이 빠졌습니다. 2000칼로리 맞춰서 먹었는데 100g이 빠졌어요. 그리고 근육량이 400g이 빠지고 체지방량이 300g이 늘었어요. 근데 항상 인바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 무게만으로 조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날에는 단백질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만 먹어서 안 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탄수화물 플러스 과일. 그래서 밥 먹고, 뭐 밥 먹고 바로 과일 먹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과일 먹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셋째 날 첫 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과일을 먹으면은 살찐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미트리 닭가슴살 카레 볶음밥 250g이고요. 435칼로리 이거 먹고 왕바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도 그램수 재가지고 칼로리 알려드릴게요. 3일 만에 밥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자, 바나나 먹어야죠. 바나나 이만한데. 와, 그램수 줘야 돼요. 하나에 160이에요 오, 바나나 큰 거는 칼로리 꽤 돼요. 150칼로리. 밥 먹고 과일 먹으면 살찐다는데 저도 해봐야겠죠? 내일 인바디가 기대가 됩니다. 3일차 두 번째 식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는, 예, 수박 준비해왔습니다. 수박이,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수박이 975. 이거를 먹고 껍질 무게를 빼서 칼로리 계산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칼로리는, 이거는 139, 이거는 이것도 139. 예, 옆에 두 개. 두 번째 거. 나무 수박 먹도록 할게요. 예. 예.
맛있어요. 맛 표현을 못드렸다. 시원해요. 자, 중간에 바나나 하나 먹고 하겠습니다. 또 왕바나나 잘 익어서 터졌어요. 그람수를 재보겠습니다. 150g입니다 하나 먹고 바로 또 수업 가야 돼요. 먹고 올라갈게요. 마지막 식사는 참외 두 개하고 닭가슴살 소불고기 볶음밥 이거랑 먹을게요. 이게 385칼로리 대략 400칼로리가 작고 바로 참외 두 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칼로리 적어가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10에서 20칼로리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미트리 닭가슴살 볶음밥 맛있어요. 자, 이제 참외 먹을게요. 하나는 통으로 먹고 하나는 잘라서 먹을게요. 아, 머리 스타일 바뀌었는데 안경도 바뀌고 그래도 디컨더 닮았다 그럴 거죠? 자, 내일 아침에 인반대로 뵐게요. 뿅! 안녕하세요. 과일 먹고 살찌는지 안 찌는지 실험 4일차입니다. 아침에 와서 인반대 쟀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0칼로리 맞춰서 밥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식단했고요. 역시나 칼로리를 맞춰 먹으면 어떤 걸 먹어도 뭐 밥 먹고 과일 먹으면 살찐다? 이런 것도 기초대사량만 맞춰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결과 말씀드릴게요. 체중이 100g이 빠졌고요. 근육량이 500g 증가. 지방량이 700g 빠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근육량하고 지방량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체중이 감소됐냐 증가했냐 이것만 보시면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원여대 가는 날인데 오늘 아침은 아침에 무슨 과일입니까? 흔히 말하는 아침에 사과 먹고 수원여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594g입니다. 칼로리 잘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것도 먹어볼게요. 이것도 대략 C 무게 빼고 칼로리 계산할게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수원여대 끝나고 계란 5개 하고 바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아까 그람수 쟀어요. 그래서 칼로리 이따가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거는 센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각대랑 가져왔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세 번째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먹으려고요. 과일만 먹었잖아요. 와, 힘이 너무 없는데? 밥. 닭가슴살 새우볶음밥 385칼로리. 닭가슴살 청양고추 스테이크 142칼로리. 그 다음에 어저께랑 동일하게 밥 먹고 나서 과일 먹는 거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끝나고 바로 참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먹는 게 뭐라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살짝 매운맛, 살짝. 자, 후식으로 참외 먹겠습니다. 오늘 먹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먹은 게 1432칼로리. 사과 2개 칼로리가 은근히 있어요. 300칼로리요. 사과 2개 300칼로리. C 뺀 무게입니다. 자, 운동하고 마감하고 마지막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닭가슴살 야채 볶음밥 360칼로리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식사 후에 바로 과일 참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편집 중에 5일차를 편집하고 있는데 5일차 결과 영상이 지워졌어요. 급하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 5일차 결과만 얘기 드릴게요. 5일차에 체중이 400g이 빠졌고요. 근육량이 1.1kg가 빠졌어요. 1.1kg 빠졌대. 지방량이 900g이 증가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육량하고 지방량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일단 몸무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5일차 과일 먹는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5일째 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하기 전에 바나나 하나 먹었고, 오늘 정식 식사는 닭가슴살 볶음밥하고 스테이크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과. 자, 오늘 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과일 먹고 밥 먹으면 또 살이 안 찐대요. 일단 오늘까지 잘 해보고 내일 마지막 인바디 재고 총평 하도록 할게요. 평? 사과부터 먹고 밥을 먹을게요. 오늘 사과 맛있네요. 두 번째 먹고 밥 먹을게요. 과일 먹고 밥 먹고. 자,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 끝나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수박 580g. 와우, 손 닦았어요. 운동 수박 꿀맛. 과일 플러스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치즈. 스테이크 중에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실험 마지막 날 마지막 끼입니다. 신난다. 12시 4분입니다. 자, 대박인 게 오늘 이렇게 먹었는데도 530칼로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남은 수박으로 수박 하체를 해서 먹겠습니다. 예, 이게 사이다가 145칼로리예요. 요리 한번 해볼게요. 하체통을 준비하고요. 오케이. 별거 다 하죠? 숟가락으로 칼로리 계산에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냄새 넣어주고 얼음 시원한 거 같지? 얼음이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사이다 맛있네. 올려놓은 첫 수박 하체입니다. 오늘 과일 먹고 다이어트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인바디 쟀고 인바디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대비해서 체중이 400g이 또 빠졌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가 길게 되면서 몸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이게 또 막판에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조금 빠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며칠 더 버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쭉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보다 400g 체중이 빠졌고요. 근육량은 변동이 없었어요. 나이스. 그 다음에 체지방이 200g이 빠졌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첫날하고 비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시면은 여기 빨간 부분이 변동 부분인 거 아시죠? 보시면은 와, 체중이 1.4kg가 빠졌다. 대박이죠? 그 다음에 골격근량, 근육량이 100g밖에 안 빠졌어요. 오, 예. 중간에 이틀차인가? 3일차에 쫙 증가했다가 뚝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 첫날하고 비교하니까 100g밖에 차이가 안 났다. 오, 좋은데요? 그 운동을 하고 중간에 단백질도 섭취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방량이 무려 1kg가 빠졌습니다. 오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고요. 제가 실험하면서 느낀 거는 한 4일차 되니까 좀 몸에 많이 힘이 없는 느낌? 근데 이거는 과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이어트 식단 하면은 이렇게 한 4일차, 5일차 되면은 엄청 많이 힘이 빠져요.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다이어트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픈 거 당연한 거니까 즐기세요. 힘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일단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받았던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거 특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화장실을 잘 가. 화장실. 큰 볼일 못 보시는 분들 과일 비중을 좀 높여보시면 화장실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실 잘 갑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실험한 게 탄수화물 대신 과일 먹는 거, 두 번째 실험한 게 탄수화물 먹고 바로 과일 먹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한 게 과일 먹고 탄수화물 먹는 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건 대사량, 저는 기초 대사량보다 한 300칼로리 정도 더 먹었거든요. 1900에서 2000칼로리 정도 먹었는데 대사량만 맞춰서 먹는다면 살이 안 찐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같은 맥락인데 기초 대사량이나 하루에 소비되는 열량만큼만 섭취를 하면은 절대 안 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나 어떤 걸 드실 때 측정해서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버릇 들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진 않아요. 다이어트가 편안하지 않아. 배고프고 힘든데 아무튼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 먹을 때 칼로리 체크하고 먹는 버릇 조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다고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막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산하는 버릇 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할 때 외부의 음식들은 이게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좀 더 신경 써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관련 실험 진행했어요. 다음 실험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선별해가지고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Be cool, just move with the groove. No funk in here, the beat way too smooth. Yeah, let's just do what we came to do. Just vibe with it.